안녕하세요, 코비가이드 PD입니다. 이번 코비가의 여행지는 직접 다녀보고 먹어본 맛집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분량이 너무 부족해서 혹은 기획과 맞지 않아 공개하지 못했던 맛집들을 이번에 공개하려고 하니까 기대해주세요. 첫 번째는 호천의 지장산 막국수입니다. 이곳은 오전 8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는데요, 이미 지역에서는 유명한 막국수집으로 자리가 굉장히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반찬으로는 막국수집에서 흔히 나오는 반찬들이 나오며 둘 중에서 저는 열무가 더 맛있었습니다. 저는 비빔막국수를 주문했는데요, 매운맛을 좋아하는데 보기에는 조금 달아 보이더라고요. 막국수를 시키면 이렇게 사리를 꼭 주셔서 양을 풍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맛은 생각보다 매콤해서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먹는 중간에 육수를 부어서 물막국수로 먹어봤는데 저는 물막국수가 훨씬 낫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막국수집으로 가보겠는데요, 이곳은 평창군에 위치하고 있는 두일 막국수입니다. 이곳도 역시 반찬은 깔끔하게 백김치가 나옵니다. 이 갓김치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갓김치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비빔막국수와 메밀전을 주문했는데요, 이곳 막국수는 지역 메밀을 사용해서 메밀 특유의 식감이 더 풍부하게 느껴졌습니다. 메밀전은 인상 깊진 않았지만 은은한 맛으로 먹을만 했습니다. 면하면 빠질 수가 없는 게 냉면인데요, 세 번째는 서산에 위치하고 있는 냉면만 해유입니다. 냉면이 슴슴하기 때문에 두 반찬이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물냉면은 평양냉면 스타일입니다. 정말 슴슴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택은 비빔이 훨씬 낫었는데요, 비빔 소스도 다른 냉면과는 조금 다르게 맛이 크게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더운 여름에 서산에서 평양냉면도 신박한 메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산의 또 다른 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예약이 필수인데요, 그리고 시간도 오후 3시면 끝. 소박한 밥상은 대부분 재료를 직접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깔끔한 가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들은 정말 정갈하고 깔끔합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집밥의 느낌이었어요. 밥도 연잎밥으로 준비되는데요, 저는 이곳 음식 중 마늘들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안으로 넘어오면 또 다른 밥상 음식점이 있는데요, 진안 마이산 근처에 있는 맛집 행복한 밥상입니다. 나온 반찬들이 너무 맛있어서 리필을 몇 번이나 부탁드렸습니다. 묵은지 찜을 시켰는데 대중소가 없어서 최소 4명은 가야 할 듯 한데요,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습니다. 남자 3명이 먹었는데도 남길 정도로 양이 정말 푸짐합니다. 푹 익은 묵은지와 고기가 입안에 들어가면 녹아 사라질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배 터지게 먹고 싶다면 저는 이곳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진안의 맛집 시골순대입니다. 저는 순댓국을 좋아해서 많이 먹어봤는데요, 진안 시골순대는 그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순댓국 맛집이었습니다. 일단 이곳도 양이 어마어마하게 푸짐한데요,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할 정도입니다. 안에 순대는 피순대가 들어가 있고 건더기의 크기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포만감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강화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음식 중 고기는 빠질 수가 없는데요, 강화도의 엄청난 고기 두께를 자랑하는 삼겹살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현지인이 추천하는 맛집으로 아직까지 여행객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두께가 있기 때문에 식감이 정말 좋았는데요, 입안 가득 먹어야 진짜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다시 포천으로 돌아와서 포천 1동에 있는 가마솥 곰탕입니다. 보통 포천에 가면 이둥갈비를 많이 드시는데 저는 온천을 즐기고 이곳에 꼭 옵니다. 이곳은 곰탕도 맛있지만 수육이 정말 맛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로 떠나보겠는데요, 제주도에 가면 꼭 생각나는 가스름 식당입니다. 이곳의 고기는 크게 특별하지 않은 맛이지만 함께 나오는 몸 순댓국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닭칼국수가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이곳 칼국수는 국물의 깊이감이 정말 깊었고 양도 어마어마해서 훌륭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참고로 은인의 해장국은 꼭 본점에 가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방문하고 직접 먹어본 맛집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지역과 관련된 영상도 저희 코비가 채널에 있으니 그것도 함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